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담당 이종근입니다. 민법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을 쫙 펼칩니다. 그리고 이 중앙에 몸이 있고 글자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세요. 네, 이겁니다. 우리 몸을 그린 겁니다. 몸. 그래서 이 배꼽 위는 재산 관계고 배꼽 아래는 가족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 오른쪽은 다른 거 없어요. 매매라는 계약을 출발합니다. 중개업자는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 좋을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이 결국은 마지막에 등기로 가는 겁니다. 등기.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에서 등기 친다. 부동산을 매매해서 등기 치는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 머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자,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무효하고 취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효, 취소.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매매를 통해서 장애물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등기 쳐서 소유권 가지고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매매해서 등기 쳐서 내 거 만든다. 그럼 넘어갈 때 무효 취소가 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유효가 돼서 등기 쳐서 소유권 가져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중간중간에 고장이 생기면 당사자 분쟁이 생기면 이때 어떤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민법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지고 매매해서 네,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네, 등기 치는 거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래 놓고 여기다가 제목을 붙이면 자, 요거는 1편 총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3편 채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2편 네,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꼽 밑은 이쪽은 상관없습니다. 친족이다. 상속이다. 그래서 4편이 친족이고 5편이 상속입니다. 근데 이 배꼽 밑에 있는 친족 상속은 이걸 우리가 가족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족법. 그리고 이쪽 머리 위에 있는 거, 이 배꼽 위에 있는 거 이걸 무슨 법? 네, 재산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들은 가서 재산법을 중개하는 것이지 가족법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꼽 밑은 시험범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법보다 매매를 통해서 등기 쳤을 때 무효 취소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과정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다 자꾸 뭐예요? 자꾸 뭡니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편 채권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권 등기 친다. 그리고 이 채권의 계약은 15개의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15개 계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뭐다? 815. 815.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살을 붙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자꾸 당황합니다. 그래서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나가신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구상시인님의 꽃자리라는 시를 갖다가 저는 항상 읽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너의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공인중개사 준비하신 분들께 인스티비 강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